안녕하세요 여러분, 올가이스 김지성입니다. 오늘은 오르간 클래스 제16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은 전자 오르간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파이프 오르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주일날 교회에서 반주하시는 악기가 전자 오르간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오늘 전자 오르간에 왔거든요. 그래서 전자 오르간으로 여러분들 어떠한 스탑을 미리 준비를 해야지만 예배 시간에 훨씬 더 쉽게 예배에 임하실 수 있는지 제가 한번 팁을 알려드리고자 제가 오늘 영상을 지금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대부분 여러분들 교회에서 반주하실 때 보면 오르간이 2단짜리 아니면 3단짜리잖아요. 그럼 건반 이름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알렌 오르간 위에 앉았는데요. 대부분의 작은 오르간들은 콤비네이션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네랄 콤비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1, 2, 3, 4, 5 작은 오르간들은 1, 2, 3, 4, 5가 있고 그다음에 큰 오르간들은 1, 2, 3, 4, 5, 6, 7, 8, 9, 10, 10개가 있는데요. 이거를 제네랄 피스톤이라고 그래요. 제네랄 콤비네이션 피스톤이라고 그러는데 이걸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원하는 스탑을 골라서 메모리를 하잖아요. 그러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약간 큰 사양의 조연 사양의 악기들은 각 건반별로 인디비주얼 콤비네이션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제너럴 콤비네이션은 하나의 버튼에 그러니까 모든 건반과 페달이 동시에 스탑을 저장할 수 있는 건데 이 인디비주얼 콤비네이션은 각 건반마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각 건반별로 콤비네이션 할수 있는데요. 이 인디비주얼 콤비네이션을 잘 활용하시면은 정말 여러분들 다양한 소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일단 팁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반주할 때 쓰는 찬송가가 보통 길어야 4절이죠. 그렇죠? 그리고 1절 전주부터 1, 2, 3, 4절이 있는데 우리 찬송가 전주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찬송가 1절 가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찬송가 1절과 똑같은 스탑이거나 아니면은 1절보다 조금 작은 스탑으로 찬송가 전주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찬송가로 주로 제일 많이 반주하는 게 손이 제일 잘 가는 거겠죠. 근데 보통의 2단짜리 오르간의 경우는 그레이트 스웰이고요. 그래서 제네럴 콤비네이션이 이 그레이트 건반 아래에 있겠죠. 근데 여기 지금 오르간을 보면은 스웰, 포지티브, 콰이어, 그다음 그레이트가 있는데 보통 또 스웰, 그레이트, 콰이어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알렌 오르간, 그다음에 뭐 로저스 오르간, 기타 여러 회사들 오르간을 보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GPO 매뉴얼 트랜스퍼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은 이 스탑을 당기면은 그레이트와 포지티브가 건반이 바뀌는 거예요, 역할이. 그래서 그레이트 건반을 두 번째 건반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레이트 건반을 세 번째 아래 건반으로 할수 있는 이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평상시 더 쉽게 할수 있는 거를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를 회중 찬송가 반주로 생각을 하셔서요. 다이나믹을 피아노부터 아니 메조 피아노 회중 찬송가는 메조 포르테 정도 되겠죠? 메조 포르테나 아니면 메조 포르테에서 포르테까지 할수 있게 다이나믹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본적으로 만들게 되면 처음에는 메조 포르테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메조 포르테 만들 때 기본적으로 842가 메조 포르트가 되겠죠. 그래서 842프트를 뽑으면은 게다크트 2 그다음에 스웰에서도 842이 정도의 페달은 너무 뚱뚱하지 않게요. 브루동 프린시팔 84 지금 커플러를 저희가 했으니까 일단 그레이트 페달 커플러는 안 하고요. 메조 포르테니까 요 정도만 해서요. 트랜스포를 이용해서 그레이트를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이거를 메조 포르테로 해서 1번으로 만들고요. 그다음 메조 포르테에 지금 이프트에 추가된 거에서 하나만 좀더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믹스처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믹스처가 들어간 거는
포지티브하고 수요일만 들어간 거를 포르테로 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걸 2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트의 믹스처가 들어가고 스웰의 리드가 들어간 거를 포르테 시심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트의 리드와 스웰의 리드, 페달의 믹스처 리드, 작은 리드가 들어간 거를 포르테 시심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5번은 조금 더큰 듀티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듀티에서는 매뉴얼에 프린시팔도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아, 프린시 아니, 매뉴얼에 16부트도 들어갈 수 있게 해서 6번인데요. 잠시만요. 제가 아까 스탑을. 네. 만들고. 그러면은 제가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작았죠? 다시 들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회중 찬송가의 세팅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여분에다 뭘 만드시냐면요. 묵도성 또는 기도성을 만들 때는요. 1보다가, 그러니까 1에 있는 프린시팔하고 플루 계열인 8 사이가 들어간 것보다 스탑을 작게 만들겠죠. 그래서 1에서 이프트가 제거된 거예요. 이프트를 뺀 거를 기도성으로 하실 때는 6번으로 하시고요. 그거보다 더 작은 거는 8프트만 들어간 거예요. 8프트만 들어간 거는 기본적으로 더 작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10번에는 제가 뭐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즐겨서 쓰는 게 차임일 거예요. 그래서 차임이 들어간 거를 만드는데 이 악기가 차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차임으로 들어간 거를 차임 솔로와 조용한 반주로 된 거를 10번에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8번에다가는 뭐로 저장하시냐면요. 트럼펫 솔로로 대부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트럼펫 솔로로 된 거를 하시고 반주를 프린시팔 계열로 할수 있게 하시고 이거를 만드셔서 이거를 8번으로 하시면 돼요. 8번. 그다음에 9번은 여러분들 하나 정도 남겨놓으셔야 될게 헌금송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봉헌송을 하실 때 반주 역할에 하시는 곡들이 특별하게 필요한 게 있을 때는 9번을 위해서 남겨두시면 돼요. 그러면 제너럴을 제가 정리를 할게요. 회중 찬송가와 반주할 때는 1번은 메조포르테부터 듀티까지 가는데 이거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1절부터 3, 4절까지 해서 그 가사의 표현대로 대충 여러분들께서 다이내믹을 생각하셔서 회중 찬송과 반주하는데 피스톤 콤비네이션 5개를 쓰시고요. 그다음에 6번은 기도성, 묵도성 7번. 그래서 하나는 W84로 된 거. 그다음에 하나는 8로만 이루어진 거를 6, 7번에 배당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8번은 뭐라고 그랬죠? 트럼펫 솔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회중 찬송가 하실 때, 뭐, 트럼펫 스탑을 사용해서 데스칸토로 하실 때는 8번을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9번은 여러분들 헌금송이나 봉헌송을 위해서 하나를 자유롭게 남겨놓으시고요. 10번은 뭐라고 그랬죠? 차임 스탑을 해서 갑자기 예배 시간 전후에 차임 소리가 필요할 때 바로 눌러서 사용할 수 있을게요. 그래서 10번을 저장을 해놓으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르간 전주나 후주곡을 하실 때 특별하게 솔로 스탑이나 이걸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인디비주얼 콤비네이션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인디비주얼 피스톤이 5개에서 6개인데요. 지금 여기는 6개잖아요. 6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요. 3개나 2개 정도를 반주의 스탑으로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각 건반마다 스웨딩은 그러니까 1번을 각각 1번을 제일 작은 8프트로 세팅을 해 놓으세요. 그럼 제가 한번 세팅을 해 볼게요. 각 건반마다 세팅을 제일 작은 걸로 세팅을 해 볼게요.
제일 작은 걸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조금 더 작은 스탑으로 세팅을 해볼게요. 2번에서는 더 조금 더 작은 스탑.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팁을 드리자면 3, 4, 5, 6 이제 4개가 남았어요. 3, 4, 5, 6이니까 2개는 프린시팔이나 플루 계열, 그러니까 파이프라면 라비알 파이프로 되어 있는 계열의 음색으로 솔로 스탑을 만드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번을 예를 들어서 뭐 팔과 나자라드 만들고 건반에서 팔과 그 다음에 다른 스탑들, 그래서 뮤테이션에 들어간 그런 솔로 스탑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4번도 또 다른 종류의 스탑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5번, 6번은 뭐냐면요, 리드 스탑을 이용한 솔로 스탑을 만들어서 미리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5번, 그 다음에 5번, 또 5번. 그리고 나서 6번에서는 다른 솔로 스탑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각 6번에 해당되는 거는 그 건반의 듀티 스탑을 만들어놔요. 자, 그래서 설명을 지금 제가 빨리빨리 세팅을 미리 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께 도와드릴 수. 그래서 잘 보시면은 페달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보시면 페달 피스톤이 있죠. 여기도 보시면은 페달 1부터 6까지의 인디비주얼 피스톤이 있고요. 이것도 건반과 똑같이 1번은 반주 8부트만, 아니 16부트 하나만, 그 다음에 2번은 16과 8 작은 거, 3번은 솔로 스탑인데 보통 8부트나 4부트 리드 스탑, 그 다음에 4번도 역시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3, 4번은 바로크 음악의 칸토스 프리머스 페달 멜로디를 테너 성분에서 할 수 있게 만들면 되고요. 5번에서는 또 다른 뭐 스탑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에서는 이 페달 스탑의 뚜테를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제너럴 피스톤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이거는 손건반에 있는 제너럴 피스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손이 연주할 때 페달로 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번에는 회중 찬송과 전주나 메조 포르테, 다른 또 믹스처가 더 추가된 포르테, 그 다음에 포르테시모, 그 다음에 뚜티, 이렇게 해서 작동하실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적절하게 이용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인디비주얼 설명드렸잖아요. 이 콤비네이션 볼게요. 지금 갑자기 이제 예배가 시작했어요. 전주를 해야 돼. 갑자기 당황하지 말고요. 아까 반주 스탑 제가 뭐라고 그랬죠? 각 건반의 1번. 그쵸? 1번이죠? 1번을 누르면 페달은 제가 세팅을 잠깐만요. 빨리 해놓을게요. 예를 들어서 해놓으면 됐어요. 해놨어요. 그러면 갑자기 저희가 반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 1번. 그럼 다 조용한 스탑이에요. 그렇죠? 또 2번을 누르면 또 다 조용한 스탑. 좀 커진 거죠? 근데 자, 1번을 누르다가 제가 어떠한 건반에서 솔로를 하고 싶다. 그럼 아까 솔로 스탑이 뭐라고 그랬죠? 3, 4번이 되죠? 그럼 4번. 또 3번. 또 3번 바꿔서 하면 건반이 또 바뀌었군요. 이런 식으로 4번 또 다른 스탑, 또 다른,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쉽게 스탑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인디비주얼 콤비네이션과 이 제너럴 콤비네이션을 다양하게 섞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피스톤에 대한 볼륨을 이해를 하시면 회중 찬송을 할 때 훨씬 더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처음에 1번은 8부터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시다가 여기서 아까 조금 더 큰 스탑이 뭐라고 그랬죠? 기도성, 무도성에 해놨던 스탑 있죠? 이거를 하시면 볼륨이 더 증가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크레센도 페달이 필요 없죠.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렇게 해서 스탑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 놓으시면요, 교회에서 회중 찬송가 반주던, 그 다음에 성가대 반주던, 봉헌송 반주던 여러분들이 다이나믹을 쉽게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